네,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손바닥 부동산, 오늘도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피스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20만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7년 거래량이 짚어주신 것처럼 20만 6천 건이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지난해 상업용 거래량이 21만 5천 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래량이 그 상업 업무용 그 오피스텔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 시장 안에서도 부동산은 좀 뜨거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 그 직전 연도가 15만 3천 건 정도가 되니까 그거 대비하면 한 40% 이상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 수준이고 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상업용 부동산 중에 특히 오피스텔이 뭐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매매값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상가에 대한 그 공실 때문에 조금 그 오피스텔 쪽으로 관심도 많이 쏠렸던 것 같아요. 뭐 네네. 거래는 활성화가 됐고 상업용 부동산이 그랬었지만 그 도심안에 있는 상가는 공실률이 꽤 높았었거든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런 그 다양한 수요들이 오피스텔 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중대형 상가하고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50%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이곳에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두 곳 중에 한 곳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또 홍대 합정 같은 경우도 뭐 공실률이 16에서 뭐 28% 각각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상가 시장은 뭐 거래 대비 공실률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뭐 매매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4분기는 뭐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가 직전 분기가 되겠죠. 3분기보다도 1% 이상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상승률 추이 자체가 2분기 때는 0.37%, 3분기에는 0.99%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근데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더 올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지수가 100을 넘어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오피스텔의 매매값이 그냥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 외적으로도 뭐 거주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오피스텔들이 출시가 되고 또 현장에서는 뭐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라는 인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매 가격이나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수익형으로 활용하는 수익률로 봤을 때도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이 4.7%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4에서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그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또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이 뭐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과 또 오피스텔의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부의 규제가 점점 이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뭐 이런 아파트나 주택보다는 이런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좀 눈을 돌렸다고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들은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증가를 했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진입하는 장벽이 높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그 부분들이 낮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뭐 방향이나 투자 방향들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거거든요. 또 임대를 받다 보면은 최근에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강화가 됐는데 4.6%의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뭐 전매 제한을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고 전매 거래를 쉽게 할수 있다라는 게 투자 수요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비율 같은 게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담보대출 비율도 뭐한 60에서 한70%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뭐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가 되고 가중이 됐는데 비해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능하고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85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주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수요자들을 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과장 광고 근절하는 분양제도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흐름으로 읽으면 될까요? 네, 지금은 과장 광고를 근절을 해야 되는 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오피스텔 상가 외적으로도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섹션 오피스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나 투자 시장에서는 뭐 정확한 인식이 아니고 뭐 풍선 효과를 통한 매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그 수요들이 몰리는 것을 틈타서 뭐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은 뭐 아무리 그 호재나 시세 차익을 보장하면서 계약서는 작성은 하지만 실제 환경하고는 달라지는 것들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뭐 분양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되거나 뭐 청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지연들 이런 것들을 피해를 막기도 하고 또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가를 받은 그 권자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2년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분양자들이 사실 건축물의 실제 모습을 건축물 준공하기 직전이라든지 그 이후에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분양 당시에는 뭐 전단지라든지 뭐 표시 광고에 대한 사본을 제출을 하게 돼서 이것을 근거를 삼아 가지고 향후에 뭐 표시 광고에 대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인 그 수요자들 또 이런 분양 생태계에 있어서 그 광고 같은 경우 너무 허위 과장을 통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 많은 거래량 안에서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수익성도 좋았대. 그러면 올해 좀 투자를 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작년까지는 저금리였죠. 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 주택하고 비교해서 대출이 좀더 자유롭고 또 금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뭐 장점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월세를 받아서 또 수익을 충당을 하고 그 남는 뭐 이자를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뭐 아무리 주택하고 상업용 부동산하고 뭐 경기나 흐름이 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에서 금리라는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보다는 매력도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안에서는 항상 주택보다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공실까지도 그렇죠. 한다라면은 그 금리나 상환 능력이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작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 피해야 될 곳들 아니면 좀 안전한 그런 지역들 선택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어찌됐건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진짜 뭐 지역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학군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말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거래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그 수요가 많은 것을 틈타서 공급자 중심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뭐 현재도 많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낮추기 위하면은 조금 입지적으로 뭐 열등한 지역들에 입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 아까 아파트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뭐주그 학군 입지하고는 좀 다른 그 일자리라든지 배우 주거 수요 이런 것들로 봐야 될것 같고 또 IT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 산업 구조가 국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아무래도 그 입지를 한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그 과거처럼 풍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뭐 단순히 전매를 기대하는 이런 투자 수요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뭐 공실률이 발생할 지역이라든지 수익률이 떨어질 곳들,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위험 리스크가 들어가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수익률적으로 쫓아가서도 안 되고 약간 안전한 지역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들은 역시 일자리나 배우 주거 수요들이 있는 곳들 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들 또그 지역에 부가가치를 담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분양가가 1년 새 17%나 올랐거든요. 취지랑 달리 분양가가 더 오른 이유는 뭘까요? 아, 정말 이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분양가 가격들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실 분양가 상한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적으로 뭐랄까요? 땅값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택집이라든지 기본형 건축비에 뭐 가산비를 더해 가지고 분양가를 측정을 하는데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 보도된 거 예시를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해 보니까 84제곱미터에 대한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도 공시 시가를 대입을 하고 하니까 뭐한 20억 정도가 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하고 잘 맞지 않게 돌아가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외적으로도
모르겠어요. 뭐 너무 과도한 폭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감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취지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단순히 공시 가격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일부에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원자재 값이 대폭 올랐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품질을 이제 더 따지니까 고퀄리티로 만들다 보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뭐 일부 좀 맞는 얘기일까요? 일부 맞기는 한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공급자 중심과, 그 건설사 중심의 사고에 대한 그런 뭐 분석이라고는 보여집니다. 사실, 네. 지금 그 가산비라든지 이 안에서도 줄일 수 있는 품목들도 있고요. 뭐, 네. 고품질을 원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품질 안에서도 분명히 줄일 수 있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분양성들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뭐랄까 옵션 같은 거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문제긴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그 시간 조절이라든지 뭐 주택가격 안정이 우선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도 일정하게 보완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시지가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리고 주택가격을 안정을 하고, 또 가산비 안에서도 폭리 이런 것들도 줄여나간다면 충분히 될수 있는데, 너무 뭐 아파트 품질을 평가를 하면서 한다는 거는 조금 공급자적인 중심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결국 소유자 중심의 주택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네. 부분이라면은 관점들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정부가 가격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아까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제일 원하는 것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개되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더 투명하게 수요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가격들을 공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공기업이라든지 SH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대한 원가도 일정하게 공개를 점점 폭을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민간 네. 안에서도 품질을 따지기 위해서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 안에서는 또 품목 안에서는 공개를 해주면서 약간 투명성을 제고를 하는 게 건설사도 앞으로 계속 사업하는 입장에서 좀 좋지 않을까. 너무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오픈할 건 아니겠지만 네. 또한 폭리라는 거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